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현재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시장 2,720선 무너진 채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좀 하락의 힘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음식료계 업계 쪽이 좀 지수를 잘 방어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에는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지수를 조금 방어를 해주고는 있지만요. 코스닥은 오히려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미국은 이제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이 미국 측에서 중국을 받아들이고 중국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이 중국, 미국과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이 양국은 사실상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시진핑 체제가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우리도 미국과 같은 지위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간은요, 사실상 중국 교제가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후부터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겠다라는 의견이 본격화됐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심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발언들 사실상 많은 국가들이 용인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중국 규제를 본격화하고 다른 국가들도 용인할 수 있는 중국의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어떠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가지 보도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 올릴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고요. 주요 외신들도 이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을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보다도 높은 100%대를 제시를 한 겁니다. 현재 중국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12%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도 5배 많은 수준을 제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배 더 많은 수치를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 미중 간의 관세는 지금은 25%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오면서 2.5에서 25%대까지 올라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측에서는 전기차 관세가 인상될 시에는 한국과 일본 등은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100%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인상할 시에는 한국에게는 무조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현재 정부 측에선 판단한 듯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만나보실까요? 역시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주저없이 미국에 보복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인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가운데에서 17조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100%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많은 기업들,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현재 중국에 많은 물량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플과 테슬라는 100% 관세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항복이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이슈는 지금보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때에는 지금까지는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유니온, 세노텍, 노베탁과 같은 희토류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크게 움직인 바 있고요. 샘표와 풀무원과 같이 대두와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샘표는 앞서서 우리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전혀 받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오히려 먼저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보다는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에서 가장 크게 빠진 기업은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해 들어서 50% 이상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사실상 80% 이상 급감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물량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현재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코스피 시장을 잘 방어해주고 있는 음식업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건 불닭볶음면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 중에도 몇 차례 나눴었는데요. 이러한 불닭볶음면이 라면업계의 판도를 또 한번 뒤집어놨다라고 합니다. 이 라면업계 시가총액 1위를 단단하게 지켜오던 농심의 자리를 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삼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이 삼양이 주가 올해만 해도 3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77% 가량 상승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인기 매출에서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를 했고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인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서 수요가 매출을 계속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성장세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작년 매출뿐만 아니라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승세가 단순히 불닭볶음면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K-푸드의 전반적인 인기를 좀 함께 이끌어 올려가고 있고 이 가공식품의 수출액을 전반적으로 함께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대 확대되고 있는 이 식품업계, 특히나 가공업계, 가공식품의 매출을 또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식품업계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이스크림도 등장을 했습니다. 단연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수요와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제로푸드의 힘이 더해지면서 또 상승률,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롯데웰푸드에서 0칼로리의 스크류바와 조스바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예상 업계로 예상 매출액으로 한 300만 개 정도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만들었는데 1개월 만에 720만 개가 판매가 되면서 지금 이 인기가 증명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제로푸드,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제로 탄산 음료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러한 점유율이 이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에도 반영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 지역에 빙과 신곡장을 가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수출 시장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어서 부분의 성장률, 특히나 수출 부분에서 계속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효자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가공식품 업계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외식 물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식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 국면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국내 판매량 자체도 좀 증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흐름이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부각시킬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식료 업계 주요 기업들의 상승세 그리고 전망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K-푸드의 수출 그 역군으로 함께 이어가면서 가공식품의 수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 점차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특히나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원재료 부담 완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앞으로의 추세, 매출과 수출의 이 증가폭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하반기에서도 이 식품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시장 상황들 함께 파이널샷에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